안녕하세요. 스토리 스페이스 어서한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디세이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이 제13권에 나타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는데요. 오늘은 제14권, 15권, 그 16권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13권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되돌아보면은 파야케스 부족의 알키노스 왕이 제공해준 항해사와 또 그 배를 타고 이타카 포르키스 항구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테나가 짙은 안개를 끼웠죠. 왜냐? 그 오디세우스와 또 오디세우스의 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오디세우스가 잠든 곳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아주 짙은 안개를 드리고서 그를 보호했죠. 그 이제 오디세우스가 일어나서 짙은 안개 속에서 그곳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알지 못하자 이제 아테나가 나타나서 짙은 안개를 걷고 그곳이 오디세우스 자기의 고향임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타카 왕국의 그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아테나는 오디세우스를 올드버거 늙은 거지로 변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늙은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그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있는 오두막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가 제13권에 있었습니다. 제14권의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권의 이야기 키워드를 보면은 13권과 마찬가지로 올드버거 늙은 거지 이가 있고 또 둘째는 밴드 스토리 그 이제 꾸며낸 가장된 이야기 오디세우스는 그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겠기에 가장된 꾸며낸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셋째는 그 우어스 구원자들 오디세우스가 그 에우마이오스와 대화를 하면서 그 구원자들의 상황과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다양한 꾸며낸 이야기로 그로 하여금 구원자들과 페넬로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를 하죠. 네. 이것이 이제 그 제14권의 그 핵심적인 그 키워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나는 왜 오디세우스를 늙은 거지로 변장을 시켰을까요? 네. 이미 읽으신 분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다양하게 떠돌아 다니니까,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아테나가 오디세우스를 늙은 거지로 변장시킨 이유는 이제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안전입니다. 그건 뭐냐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왔을 때 그 구원자들이 그 이타카 궁에 가득했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구원자들이 그들로부터 이 오디세우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장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장시킨 이후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정보 수집입니다. 변장을 통해서 그 오디세우스가 그 구원자들의 행동과 의도 또 여러 가지 은밀한 관계를 관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한 올드버거로 변장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기습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죠. 실제 상황으로도 이제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기습 공격 준비는 또 계획적으로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늙은 거지로 변장한 이유는 그 페넬로페에 대한 신뢰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하데스 왕국에서 아가멤논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 뭐 엄청난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아직도 페넬로페가 20년 전과 똑같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의 진실한 마음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페넬로페에 대한 그 신뢰를 시험하는 차원에서도 늙은 거지로 변장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늙은 거지로 변장한 이유는 이제 저는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안전과 또 정보 수집과 또 기습 공격 준비 그리고 페넬로페에 대한 신뢰의 시험 이렇게 네 가지로 저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우마이오스는 자신의 그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이제 한 360마리 정도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돼지 360마리는 이제 그 돼지치기들과 또 그 개 네 마리가 그 돼지들을 지키고 있었죠. 요새 또 뭐 개는 또 중요한 소재가 되잖아요. 나중에 고향 궁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키우던 개가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있죠. 그러나 이 에우마이오스의 돼지들을 보호하고 있는 개들은 이 오디세우스를 모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늙은 거지로 변장하고 에우마이오스 돼지 농장으로 왔을 때 그 개들이 이 오디세우스에게 달려들면서 이제 폭행을 하려고 하죠. 그러자 에우마이오스가 나와서 그 개들을 나무라면서 이제 쫓아 보내죠. 이제 오디세우스가 다칠 뻔도 했죠. 그 개들 때문에. 이 에우마이오스는 이 돼지들을 길러서 그 스테지들은 그 구원자들에게 바쳤습니다. 네. 오디세우스는 에우마이오스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에우마이오스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테레마코스는 그 필로스 스파르타로 아버지의 소식을 알기 위해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우마이오스가 이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는 누구며 또 여기는 어떻게 왔으며 어떤 배를 타고 왔으며 또 어떤 선원들이 당신을 이곳으로 그 데려왔는지 등등 출신은 또 무엇인지 등등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디세우스는 뭐 거짓말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분명히 말한다고 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을 안 하죠. 그러면서 오디세우스는 이제 자신은 자기는 넓은 땅 크레타 출신이며 부유한 사람들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오디세우스 자기 자신을 낳은 어머니는 돈을 주고 산 첩이었다. 뭐 이렇게 또 거짓말을 에우마이오스에게 합니다. 그리고 뭐 등등등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게 뭐 굳이 공유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들은 농사일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집안일을 좋아하지 않았고 나는 노젓는 배와 전쟁, 화살과 투창을 사랑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면서 이 그리스인들과 함께 9년 동안 전쟁을 했고 10년째 프리아모스 트로이의 도시를 이제 함락시켰다라는 이야기도 또 에우마이오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또 여기서 7년 동안 그 이집트에 머물면서
재산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칼립소에게 7년 동안 머물며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7년 동안 자기는 이집트에 머물면서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년째가 되었을 때 탐욕스러운 그 페니카인이 자기를 속여서 그 리비아로 팔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항해 도중에 그 제우스의 천벌을 받아서 배가 파괴되고 나는 이제 혼자 살아남았다. 그리고 9일 밤낮을 떠돌다가 제우스의 은혜로 테스프로타인의 땅에 도착을 했다. 이제 그 테스프로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그 땅은 바로 이제 그 스케리아 섬 파이아케스 부족이 사는 이제 그곳을 이렇게 이제 테스프로타인의 땅이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왕 피에이도는 자기를 받아들였다. 여기서 그 피에이돈 왕은 이제 알키노스 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을 이제 다 꾸며서 가상시켜가지고 이제 이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에우마이오스를 통해서 이타카 궁에 있는 그 구원자들의 상황과 현재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에우마이오스를 통해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파악을 합니다. 페넬로페에 관해서도 또 아들 텔레마코스에 관해서도 이 에우마이오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에우마이오스에게 얘기를 하면서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만약에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자신을 죽여도 좋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에우마이오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우마이오스가 낯선 이유, 만약 내가 너를 오두막으로 데려와 대접하며 다시 돌아와 너를 죽이고 네 생명을 빼앗는다면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들 사이에 많은 명예와 행운을 얻겠지.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얼마나 제우스에게 기도하고 싶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저녁 시간입니다. 나의 동료들이 빨리 집에 와서 오두막 안에 맛있는 저녁을 준비할 것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그 오디세우스가 에우마이오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에우마이오스요, 내가 너를 이렇게 좋은 부분으로 존경해 주니 너도 당신도 나에게 소중하듯 제우스에게 소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우마이오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불운한 낯선이여, 여기 있는 음식을 즐기며 드세요. 신은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은 거두어 가지만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들은 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에우마이오스에게 그 페인드 스토리 꾸며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트로이 전쟁에 이제 참여해서 그 오디세우스와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우스가 이제 지휘관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갈대와 늪 사이 성곽 주위에 매복해서 싸웠고, 그리고 본인은 제 세 번째 지휘관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우마이오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돼지와 술과 음식들을 제공해주고 그들은 그것을 먹고, 또 이제 에우마이오스는 돼지를 지켜야 하기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 에우마이오스 오두막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에우마이오스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상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에우마이오스는 오디세우스의 질문과 대답에 진실한 대답을 해주고 진실한 얘기를 들려주죠. 이렇게 제 14권은 이제 이야기가 가장된 이야기와 진실된 이야기로 두 사람의
대화로 제14권은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5권은 귀향, 리턴, 그리고 충성, 로열티, 그리고 예언, 프로퍼시, 그리고 또 준비, 프레퍼레이션, 귀향과 충성, 그리고 또 예언, 준비, 이 네 가지가 이제 키워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된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제 이 텔레마코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는 그 이유와 과정,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타카 항구에서 오디세우스에게 아테나가 얘기를 했죠. 너는 당장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 오두막으로 가고 나는 스파르타에 있는 텔레마코스가 이타카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테나는 그 스파르타로 갔죠. 스파르타는 또 라케 다이아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곳에 이제 왕은 누굽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메넬라우스입니다. 그 메넬라우스의 부인은 또 누군가요? 네, 헬렌입니다. 바로 그 트로이 전쟁의 동기 배경이 됐던 왕비였죠. 헬렌은. 헬렌을 누가 납치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네,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리스입니다.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이 헬렌을 납치해서 트로이로 데려가자 이제 이 왕 메넬라우스가 분노하면서 아가멤논과 또 이 오디세우스와 아켈레우스와 협력을 해서 트로이를 공격하고 9년간 전쟁을 치른 후에 10년째 되는 해에 이제 이 오디세우스의 지략으로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와 함께 전쟁을 했던 메넬라우스를 스파르타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메넬라우스도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헬렌을 데리고 9년 만에 이 스파르타 라케다이아몬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 텔레마코스가 메넬라우스를 만나서 아버지 소식을 묻자 이제 메넬라우스는 오디세우스는 죽었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고 또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우스의 말을 듣고 좌절을 하죠. 예. 스파르타에 온 아테나는 텔레마코스를 만나서 어머니 페넬로페를 구원자들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당장 이타카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는 즉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 오두막으로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명령을 하듯 합니다. 그리고 텔레마코스는 아테나의 말을 듣고 스파르타를 떠나서 이타카 항구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이타카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자 메넬라우스와 왕비 헬렌은 텔레마코스에게 또 엄청난 선물들을 챙겨줍니다. 배에 가득 실어주죠. 그 선물을 주면서 헬렌은 텔레마코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 언덕에서 독수리가 내려와 그의 출생지자 친족이 있는 곳에서 내려와 집에서 기른 거위를 낙하채듯이 오디세우스도 많은 시련과 긴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와 복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거위는 또 페넬로페와 또 연관이 돼요. 나중에는 페넬로페가 이제 꿈을 꾸게 돼요. 거위들이 모두 죽는 이제 그런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그거와 또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치 예언가처럼 헬렌이 텔레마코스에게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편 메넬라우스가 텔레마코스에게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텔레마코스는
이제 제우스가 그렇게 명령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우스가 내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명령할 수 있도록 바란다. 이런 얘기죠. 천둥의 신이자 또 여기 주인이신 제우스요. 그러면 멀리 있는 내 집에서도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마코스는 말을 타고 광해를 달려서 평해를 지나서 이제 이타카로 떠날 준비된 배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 텔레마코스가 이타카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그 테오클리메누스라는 이제 젊은 예언자가 텔레마코스에게 이제 다가와서 이 텔레마코스에게 당신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마코스는 이제 낯선 사람아, 나는 당신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타카의 혈통이고 나의 아버지는 오디세우스다. 그리고 그는 사악한 운명에 의해 죽었다. 그래서 나는 내 일행과 함께 이 검은 배를 타고 멀리서 아버지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타카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테오클리메누스 젊은 여행자가 나는 그 친족 중에 한 명이 살해된 일로 인해서 나라를 떠났다. 그리고 그 살해된 자의 많은 형제와 친척이 그 목초지 아르고스에 있고 또 이 아카인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들의 손에 죽음과 검은 운명을 피하는 망명객이 되었다. 이제 어디 어느 곳으로든 이제 망명을 해야 한다는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쫓고 있다. 내가 도망가면서 나는 당신에게 이제 간청한다. 그들이 나를 완전히 죽이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 내가 죽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들은 지금 계속 나를 쫓아오고 있다. 현명한 이제 텔레마코스여, 나를 죽이지 않게 도와주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텔레마코스가 뭐 당신이 기꺼이 온다면 우리의 좋은 배에서, 나의 배에서 당신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를 따라서 와라. 같이 가자. 그래서 이 텔레마코스는 이제 테오클리메누스 젊은 예언자를 데리고 함께 이타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테오클리메누스가 텔레마코스에게 아주 중요한 예언을 또 해주게 됩니다. 에우마이오스 오두막에 있던 이제 오디세우스는 에우마이오스와 그 일행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침에 마을로 가서 구걸을 하고 싶다. 내가 당신과 당신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이제 나에게 잘 조언해주고 또 나를 그 이타카 도시로 인도할 좋은 안내자를 빌려줘서 함께 도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곳에 가서 나는 이제 구걸을 하겠다. 이곳에서 에우마이오스 당신에게 신세를 지면서 이제 뭐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죠. 예. 그러자 이제 되시게 에우마이오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구원자들 속으로 당신은 들어가면은 구원자들에게 당신은 당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또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 에우마이오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그러하듯이 아버지 제우스에게도 분명 사랑스러울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이 나를 방황하고 비참함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게 했으니까. 사람들에겐 방황하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방황하는 게 더 해롭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네. 그렇잖아요. 보통 현실에서도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면 방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해로운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주받은 배의 필요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며 방황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당신이 나를 여기 머물게 하고 그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니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어머니와 그가 떠날 때 노년의 문턱에 남겨둔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햇빛 아래서 아직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죽어서 하데스의 집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꾸며낸 이야기죠.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라이르테스는 자연 속의 농장에서 농사일을 지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또 하데스 왕국에서 이미 죽은 어머니 안티크레이아를 만났었잖아요. 그 라이르테스는 아직 살아있고 제우스에게 그의 삶이 그의 홀 안에서 사지에서 사라지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오디세우스는 에우마이오스에게 에우마이오스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와 당신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당신의 부모는 누군지 등등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 에우마이오스는 또 성실하게 오디세우스에게 대답을 다 해줍니다. 예,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는 누구고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뭐 등등 좀 이야기를 길게 해줍니다. 이타카 항구에 도착한 그 텔레마코스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죠. 근데 그곳에 가서 거지로 변장한 이제 오디세우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그냥 손님으로 맞이합니다. 그 텔레마코스는 이제 이 손님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누구인지 등등 또 묻게 되죠. 그래서 에우마이오스는 이제 텔레마코스에게 그 오디세우스가 거짓으로 얘기한 이제 이야기를 텔레마코스에게 또 전달을 해주죠. 이 텔레마코스가 그 젊은 예언자 살인자 테오클리메누스와 함께 이제 이타카 항구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배의 오른쪽에서 이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그때 아폴로의 매가 나타나서 그 발톱으로 이제 비둘기를 잡고 그 비둘기를 잡아당겨서 그 깃털을 땅에 이제 떨어뜨리는 그러한 이제 풍경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젊은 예언자 테오클리메누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텔레마코스 분명히 신의 뜻 없이 새가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풍경을 보고 그가 징조의 새라는 것을 알았다. 이타카 땅에 당신보다 더 왕다운 집은 없다. 당신은 항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테오클리메누스가 이 텔레마코스에게 예언해 준 것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 이타카의 지배권을 가지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의 뜻대로 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그 텔레마코스는 배를 타고 이타카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오디세우스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와 얘기를 하면서 오디세우스가 에우마이오스에게 이제 나는 이타카 도시로 들어가서 구걸을 하고 싶다. 나를 그쪽으로 보내다오. 당신의 사람을 빌려줘서 같이 가게 해다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에우마이오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신이 도시로 가면은 고음자들은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럼 당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것이 제15권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제16권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권은 이제 오디세우스가 아들 텔레마코스와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가 아들 텔레마코스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두 사람은 그 구원자들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16권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이제 첫째는 리유니온, 재회이고, 그리고 둘째는 정체성, 아이덴티고,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계획, 구원자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스트래터지, 그리고 넷째는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리벤지, 이렇게 키워드를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 아이가 나타나자 이제 텔레마코스는 그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를 어머니 페넬로포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이타카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라고 가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우마이오스는 자신의 오두막을 떠나서 이타카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아테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테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오디세우스를 이제 불러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도 현실적으로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아테나가 나타났죠. 마치 이제 혼령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눈에는 아테나가 보이지만 이 텔레마코스의 눈에는 아테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그 오디세우스에게 눈짓을 하면서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나와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 이제 오디세우스가 아테나를 따라서 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텔레마코스는 오두막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를 다시 이제 본 모습으로 변장을 시켜줍니다. 이나 아들과 재회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오디세우스의 본래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나는 올림푸스 산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이제 텔레마코스가 있는 오두막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죠. 자신이 이제 아버지라고. 그런데 이 텔레마코스가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두막 안에서 조금 전까지 늙은 거지로 있었는데 갑자기 멋진 남자로 변신해가지고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텔레마코스는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당신은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 텔레마코스에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면서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텔레마코스는 그가 진짜 아버지 오디세우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자가 20년이 넘어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아팠겠습니까? 둘이 끌어안고 이제 펑펑 웁니다. 예. 엄청나게 울죠. 눈물을 그냥 퍼핀 소나기 쏟아지듯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들은 부자가 재회를 하고, 그리고 이 이타카 궁전의 구원자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복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오디세우스가 텔레마코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아이야. 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겠다. 파야케 신들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그들은 유명한 선원들이며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시켜준다. 나는 빠른 배에서 잠든 채로 바다를 건너 이타카에 내려졌고,
그들은 나에게 많은 청동과 금, 그리고 그 직조한 옷, 직물로 만든 옷, 그런 화려한 선물들을 주었다. 이 보물들은 동굴 속에 신들의 은혜로 놓여 있다. 그 북풍이 부는 동굴과 남풍이 부는 동굴인데, 이제 그 남풍이 부는 동굴 쪽에 이제 숨겨놨겠죠. 예. 그러나 이제 나는 아테나의 충고에 따라 여기에 왔다. 우리가 적들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제 구원자들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수를 말해주라. 나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겠다. 그래야 내 마음과 상의하고 우리가 너와 나와 둘이서 그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다오. 그러니까 이제 그 텔레마코스가 아버지 오디세우스에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나는 항상 당신의 큰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천사로서 용감하고 조언과 지략에 현명한 사람으로.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뭐냐? 이 구원자들을 내쫓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경외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많은 강한 사람들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들은 단 10명도 아니고 그 두 배로 곱하는 것도 아니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들리키움에서 쉬운 두 명의 귀족들이 오고 또 6명의 하인들이 그들과 함께 싸웁니다. 그러니까 둘리키움에서 온 귀족들이 5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회에서는 24명이 오고 자킨토체에서 아카이아인의 20명의 귀족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44명이죠. 그러니까 벌써 90명, 100명이 넘는 거죠, 지금 구원자가. 그리고 이타카에 12명의 최상위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메돈하인, 신성한 음유시인, 그리고 두 명의 음식을 다루는 또 하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뭐 110명, 120명, 뭐 한 130명 가량 돼요. 구원자들만 한 120명 가량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버지가 아무리 용감한 전사라고 해도 나와 둘이서 그들을 대적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만 이제 오디세우스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제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 잘 듣고 내 말을 새겨라. 아테나와 제우스 아버지가 우리 두 사람에게 충분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용사를 찾아봐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라.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두 분은 용감한 지원자입니다. 누구? 아테나와 제우스. 용감한 지원자죠. 그들은 구름 속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인간의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그들을 통치합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는 마음속에 새기라면서 이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타카 궁에 돌아가면 이제 무기들을 치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무기를 이제 이용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무기들을 어디로 왜 치웠느냐라고 물어보면 연기에 사라졌다. 아주 오래돼서 낡아서 쓸 수도 없는 그런 무기다. 그래서 치웠다.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오디세우스가 이곳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머니 페넬로페에게도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탁을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내 페넬로페나 또 그 궁에서 일하는 하인들한테조차도 자신을 밝히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 하인들 중에도 일부 배신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구원자 중에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이름은 이제 그 암피노스 또 그 안티노스 또 유리마코스 이 세 사람 정도가 좀 중요한 구원자의 인물들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뭐 안티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저 오디세우스와 오디세우스 아버지 라이르테스 그들은 도움을 받았던 인물인데 지금 이제 배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티노스도 이제 텔레마코스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온 거죠. 그래서 이 안티노스는 지금 당장 가서 텔레마코스를 텔레마코스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텔레마코스가 이 성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페넬로페에게 선물을 주면서 페넬로페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티노스의 말을 들은 그 구원자들이 막 절망을 하고 침묵을 지키죠. 암피노스는 이제 구원자들에게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나는 텔레마코스를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왜냐? 왕의 혈통을 죽이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먼저 신들의 조언을 구하고 만약 위대한 제우스의 신탁이 그것을 승인한다면 내가 직접 그를 죽일 것이고 나머지 모두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나 신들이 그것을 막으려 한다면 나는 당신들이 자제하기를 바란다. 암피노스가 이렇게 말하자 그 암피노스의 말을 듣고 있던 구원자들은 또 기뻐했습니다. 유리마코스가 페넬로페에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카리우스의 딸, 지혜로운 페넬로페여,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 마음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손을 뻗는 자는 없고 또 그렇게 할 자도 없고 태어날 자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아들을 낳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죠. 내가 살아서 지구 위에서 빛을 보는 한 태어날 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디세우스는 도시를 파괴하는 자로 진실로 여러 번 나를 그의 무릎에 앉히고 내 손에 구운 고기를 주었으며 나의 입술에 붉은 포도주를 데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나에게 모든 사람 중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구원자의 손에서가 아니라 신들로부터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리마코스는 페넬로페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넬로페에게 구원자들 중에 그 안티노스와 암피노스, 그 다음에 유리마코스 이 세 사람이 이제 페넬로페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전했습니다. 그건 뭐냐? 구원자로서 페넬로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텔레마코스가 돌아왔다고 하니 텔레마코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원자들의 말을 들은 페넬로페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도 이제 자신의 돼지 농장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를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돼지 농장으로 돌아오자 아테나가 다시 나타나서 이
오디세우스를 늙은 거지로 다시 변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에오마이오스가 알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텔레마코스는 늙은 거지로 변장한 자가 바로 아버지 오디세우스라는 것을 이제 텔레마코스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타카 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제 14권, 15권, 16권, 3권을 통합해서 몰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이 오디세이 에피소드를 이제 뭐 시작하게 된 이유는 모든 창작의 근본이 되는 그런 문학 작품입니다. 영국의 BBC에서도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이 오디세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세이는 모든 창작의 그 근본이 됩니다. 과거 옛날부터 이 오디세이를 이제 영문으로 처음 출판하게 된 게 1879년이죠. 1879년에 사무엘 부처가 이제 그 번역을 처음 했고, 그리고 1897년에 그 셰미엘 버틀러가 이제 오디세이 여성 작가라는 작품을 출판했었죠. 이제 그 작품은 이제 그 셰미엘 버틀러가 이 오디세이를 집필한 작가가 여성일 수 있다,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제 쓴 글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여성 작가는 바로 나우시카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편찬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옛날 1954년인가 그때 나온 영화 율리시스에서는, 그 영화 율리시스는 아마도 그 셰미엘 버틀러 작품을 중점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우시카와 오디세우스가 사랑하는 장면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둘이서 뭐 막 키스도 하는데, 원작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원작에서는 오디세우스가 떠날 때도 그 나우시카는 처음에 이 스케리아 섬에 도착했을 때 당신을 구해준 사람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스케리아 섬을 떠났었죠. 그리고 이제 1900년에 이 셰뮤얼 버틀러가 오디세이 작품을 이제 출판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셰뮤얼 버틀러의 오디세이는 이제 로마 신화를 중점으로 해서 그 작품을 출판했죠. 그러다 보니 그 셰뮤얼 버틀러의 오디세이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들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 율리시스로 등장을 하고, 아테네는 미네르바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셰미엘 버틀러 작품을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무엘 헨리 부처가 번역한 작품을 또 이제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셰미엘 버틀러 작품을 좀 인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나면서 좀 쉽게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 사무엘 헨리 부처 작품 인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1921년에 다시 재출판되었습니다. 그의 친구에 의해서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제 14권, 15권, 16권을 몰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오디세이 에피소드를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은, 이 오디세이는 모든 작품의 근본이 됩니다. 모든 창작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도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이 오디세이를 뽑았습니다. 이 오디세이는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또 그리스 신화 인물들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다 보니 그 관계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제17권, 18권, 20권까지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뭐 서너 차례에 걸쳐서 이 오디세이 에피소드 이야기는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